지금 말씀하신 47년분 이분은 분명히 말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연예인 사주가 맞아. 저희 할아버지의 사주를 좀 한번 봐줬으면 해요. 친할아버지? 네. 1947년생이시고요. 네. 네. 2월 11일생이세요. 이분은 일단 화려해 보이는데? 화려해 보인다고요? 네. 일단은 이제 화려한 꽃 같아요. 화려한 꽃 같아. 아, 화려한 꽃 같아. 어떤 이유에서? 모델 같기도 하고 연예인 같기도 하고 하여튼 외형적으로도 본인이 또 잘 가꾸고 꾸미고 그리고 이게 들판에 꽃이 만개하고 이쁜 네. 꽃이잖아요. 네. 그런 사주들은 또 제복도 꽤 많아. 이게 잠깐만 이거 할아버지가 맞나 몰라 아닌 것 같아. 왜요? 본인하고 틀려요. 아 저랑 느낌이요? 어. 할아버지가 다를 수도 있죠. 같은 세대가. 아니야. 이분은 굉장히 화려한 꽃이에요. 화려한 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꽃인데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이분 내가 보기엔 연예인 사주가 맞아. 연예인 사주다. 연예인 사주가 맞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던 분이네. 47년생이면 노래하시는 성격은 좀 어때 보이세요?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면에는 굉장히 인정이 많고 그리고 따뜻한 분?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분 따뜻한 분이에요. 이 사람 말고 분명히 47년 2월 11일에 태어난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사주인 거예요?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은 뭐냐면은 본인 입에서 47년생이라고 얘기를 나오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47년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그 47년생의 기운을 내가 보는 거죠. 근데 다른 분을 생각하면서 47년생 얘기를 하시면 그 다른 분의 그 생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또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47년분 이분은 분명히 말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럼 제가 감히 선생님을 드리고 있다. 젊었을 때부터 74세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함부로 꺾을 수도 없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여기저기 많이 아름답게 퍼뜨리는 연예인 맞지 뭐. 앞으로도 이분은 크게 시들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화려하게 사시는 분들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근데 이게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조심이 되나. 그죠. 이게 왜냐면 나를 봐달라고 해주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접근하고 좋다고 하면은 그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실 텐데 따뜻한 분인데. 네, 할아버지 아니야.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아, 뭐 그렇죠. 궁금하긴 한데 뭐지? 잠깐 느낌은 와. 느낌으로 오는데 굳이 틀리면 어떡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